안녕하세요.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파라 아이스하키가 뭔지 아세요? 모르겠는데요. 뭔것 같아요? 어떤 게? 파라 아이스하키. 파라 아이스하키? 잘잘 모르겠네요. 모르겠네요. 팔로 하는 아이스하키? 몰라요. 파란색 아이스하키. 약간 슬러시 이런 것 같아요. 뭐 장애인 경기인가?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선수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진짜로 열심히 패럴림픽을 개최하면 칭찬이 아니라 존경을 받아요.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만들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십시오. 파라아이스하키는 그 아이스하키하고 똑같은 룰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그 스포츠고요. 파라라는 게 이제 패럴림픽 뭐 이쪽 어원에서 온 거니까 장애인 아이스하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전에는 아이스 슬레지하키라고 썰매하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아이스하키가 불모지인데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 경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메달을 땄습니다. 장애인 아이스하키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3위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. 나중에는 정말 가까워지면서 모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인터뷰를 담았죠. 그 선수들한테 사실은 많이 배웠거든요. 행복의 기준이랄까? 왜 저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행복을 못 느끼고 저렇게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? 아, 저렇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왜 나는 몰랐을까?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부끄러움이 또 컸습니다. 정말 선수들이 힘든 건 뭐 영화에서는 막 돈이 뭐 어떻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만 사실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. 관심이에요. 응원. 응원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. 근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지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선수들은 그렇게 댓글을 받아보고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응원을 해도 굉장히 힘이 솟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지원이 먼저냐 응원이 먼저냐 그러면 아, 응원이 먼저겠다. 관심이 많아지면 지원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아요. 패럴림픽이 인기가 생기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의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게 돼요.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서 스포츠든 뭐든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협조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종 목표이죠. 평창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게 될 한국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어요. 평창 좀 많이 좀 오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. 아, 말 너무 더듬는다. 좋을 것 같아요. 평창 패럴림픽 화이팅! 파라
아이스하키도 화이팅. 화이팅. 아, 다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는데, 사실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. 오히려 이제는 운동 때문에 더 받아들이고,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젠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하지 않아요.